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드림 콘서트 사회를 맡게 된 문지수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두드리고 꿈을 향해 두드리는 두드림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문화사역팀들의 찬양이 진행됩니다. 다섯 개의 팀, 총 70명의 참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로열 어린이 합창단. 아, 여기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레이스 크로마프 팀, 유빌라테 색소폰 선교단, 사랑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위 워십 찬양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아이들의 순서인데요. 로엘 합창단의 순서입니다. 우리 로엘 어린이 합창단은 7세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로 이루어진 합창단이며 로엘 합창단은 교회의 합창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며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세계 민요 메들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가사로 준비된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사들의 무대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크로마하프 팀의 무대입니다. 그레이스 크로마하프 팀은 이현자 장로님의 지도로 다섯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은 이현자 장로님, 황진숙 권사님, 전지혜 권사님이 무대에 서십니다. 평소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마하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빌 게이더가 작곡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와 설교봉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 영혼의 사랑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유빌라텍 색소폰 선교단입니다. 유빌라텍 색소폰 선교단은 양덕근 장로님을 단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라노 색소폰 1명, 엘토 색소폰 6명, 테너 색소폰 2명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일 3부 호산나 찬양대 지휘를 맡고 계시는 최용재 안수집사님께서 지도와 지휘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하 1층 성가대 준비실에서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매주 연습합니다. 앞으로 더욱 실력을 연마하여 전도에 사용될 봉사자들이 되기 위해 전도 버스킹을 목표로 고군분투 연습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주할 곡은 내 주를 가까이, 난 예수가 좋다오. 특별히 최용재 지휘자님의 솔로로 준비된 주의 기도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사랑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특성상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오니 그동안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는 동안 잠깐 찬양하실 텐데요. 함께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옆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널 사랑하심 네, 이제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사랑의 오케스트라는 임현훈 단장님의 지도 아래 단순히 세상 자랑이 아닌 믿음 안에서 예배 봉사자로 함께하고픈 모든 분들께 항상 열려있는 사랑과 화합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주곡은 찬양곡 내가 주인 삼음과 시편 23편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하여 연주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마지막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위 워십 찬양팀의 순서입니다. 주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특별히 위 워십팀이 선보이는 주의 사랑이란 곡은 헤스카열 워커의 God Favored Me라는 제목의 블랙 가스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곡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블랙 가스펠이란 흑인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양과 CCM을 뜻하는 장르이며 많은 팝송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장르입니다. 두 번째 곡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한쪽 벽면에 이 찬양의 가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충만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주신 그 큰 사랑 날 위해 흘리신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 난 그 사람 원치 않았네 귀한 사람 나는 버렸네 쓰러진 날
주님 부르십니다. 더러운 날 씻기십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날 건지신 내 주님 그 사랑 받을 수 없네.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날 승리하게 하시네. 이제 나 믿어요. 내게 주신 주의 그대로의 날 받아주신 주의 사랑 나다시 일어나 외치리라. 주의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고백하네. 주의 함께 목하겠습니다. 이제나 이제나 믿어요 믿어요 내게 주신 주의 사랑 내 모습 그대로의 날 받아주신 주의 사랑 나 다시 일어나 외치리라 외치리 주의 큰 사랑을 우리 함께 외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고백하네. 주의 사랑 이제 나 믿어요. 내게 주신 주의 사랑 내 모습 그대로의 날 받아주신 주의 사랑 나 다시 일어나 외치리 주의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고백하네. 주의 쓰라린 기억 뼛속 고통 주의 사랑 눈을 감으면 희망만 흘러도 주의 사랑 마침 못해 사는 게 힘을 겨도 나는 말하네 난 말하네 I can't say yeah. 주의 피 그의 손 십자가 그가 죽어 내가 사네.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주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호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문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이 아름다운 이 저녁,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와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가 문화 선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더욱 풍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각종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제가 목회 길을 걷기로 결단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드리라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저의 자취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믿음의 길을 순전하게 걸어가게 하시사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믿음의 서핑보드로 멋있게 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연주자들로 찬송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지체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해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주의 백성들 떡반주 그릇도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갓난아기부터 나이 많은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개인과 전생이 위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